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사라리 락다. 굽이굽이 고개마다 새하얀 눈이불을 덮고 고요하게 잠든 겨울숲. 하지만 숲을 깨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신나게 눈썰매를 타는 어린이.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웁니다. 눈에 오니까 어때? 좋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 많이 놀 수 있어요. 많이 놀 수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엄마 아빠 없이 단독 애들끼리 놀아서 좋아해요. 아이들을 홀딱 반하게 한 숲놀이터를 만든 니는 이경윤 씨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못다 펼친 꿈을 이곳에서 펼쳐보였다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것들을 만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재밌으면 아이들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 밧줄 하나만 달랑 메고 평창의 숲을 누비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한테 뭐 5살, 6살쯤 된 아들들이 둘 있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밧줄 메고 그네도 태워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사진들을 SNS에 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어떤 분이, 어떤 엄마가, 선생님 우리 아이하고 숲에서 놀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처음 일의 시작인데,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이죠. 숲에서 그저 재미있게 놀기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는 그는 숲이 사람에게 주는 힘을 믿습니다. 사람들 DNA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숲에 살았던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숲에 오면, 우리가 선조 때부터 숲에 살았을 때 막 뛰어다니고 막 그 사냥하고 잡고 도망다니고 이런 본능들이, 여기서는 그런 본능을 깨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길 돌고 돌아 평창에 정착한 그는 우연히 접어든 숲길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숲으로 간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사라리라따 283회 그 남자의 숲 놀이터. 강원 평창 50세 이경윤 씨. 귀촌 17년 차. 굽이굽이 이어진 산봉우리가 마치 일렁이는 물결처럼 느껴지는데요.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의 경계에 있는 대관령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은 13km 고기의 굽이가 99개에 이르고요. 산이 높고 험준해서 구름도 쉬어간다 말하는 것이죠. 내레이션 김기현. 대관령에서도 설경이 아름다운 눈꽃마을에 왔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길을 나선 이경윤 씨를 만났는데요. 이런 눈 풍경은 대관령에서는 흔한 겨울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발목 위까지 쌓인 눈을 걸어간다. 옛날에는 3m씩 왔대요. 3m씩 오면 방문이 안 열려서 집을 지을 때 아예 부엌 쪽에는 문을 안 만들고 땅굴 파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눈밭을 헤치고 가는 이 길은 그의 출근길이기도 한데요. 대관령 눈꽃마을이 있는 황병산 자락의 숲이 그의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랑 숲에서 노는 일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디 다니다 보면 아니면 인터넷에 보다 보면 아 저런 거 나도 숲에 만들어서 놀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꿈에 그리던 것들, 마음에 생각한 놀이기구들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언뜻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숲인데요. 그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이 숲에는 경윤 씨의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보태져 완성된 놀이기구들이 가득합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고 만든 놀이기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 자전거 엘리베이터입니다. 페달을 굴려서 나무 위로 오르는 자전거는 그만의 놀이기구인데요. 상상 속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 듯 흥미롭습니다.
국내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유일할 것 같고 이런 거 만들어서 사는 모습 보면 아이들의 뭔가 창의력이나 이런 걸 자극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해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 대관령의 온 숲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매번 장소를 옮기는 게 힘들어지자 고마운 이웃의 산을 빌려 숲놀이를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질 때쯤 이곳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7년 정도 매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4살짜리 그 아이가 이제 졸업반이 된 거예요. 나이가 좀 차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집 땅을 또 공짜로 쓰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점에 이 마을의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뭐 좀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셨었어서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잡고 이곳에 와서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하얀 눈이 덮인 들판, 새하얀 눈꽃마을 풍경. 경윤 씨가 삽으로 문 앞에 눈을 치운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눈을 치우는 일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관령만큼 딱 살기 좋고 놀기 좋은 곳도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기가 다르죠. 하늘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일단 지금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여름에는 숲에도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대관령은 여름에도 시원한 데라 예, 겨울이 좀 길어서 문제긴 한데 겨울도 나름 뭐 실컷 눈에서 놀 수 있어서 그러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사계절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아닌가 싶은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네, 이거 설피 만드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만들어보게. 이거 재료는 갖고 왔네. 설피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겨울 신발인데요. 눈 쌓인 길을 쉽게 걸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덧실입니다. 창고 83세 박재동 씨, 설피 제작 기능 보유자. 하루 온지 댕기는데 뭐 하루 온지 댕기기 때문에 동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말씀이 여기 이렇게 깎아놓으면 약해진다. 약하지. 그래서 저렇게 통으로 하는 게 통글해야 좋다. 통글해야 이제 뿌리지 않는다.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의 덤불을 삶아 말려서 만든 타원형의 틀을 잘 고정하고 여기에 노끈을 칭칭 돌려가며 감아주는데요. 눈이 많이 오던 옛날에는 집집마다 식구수대로 만들었을 만큼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눈밭에서 사냥할 때도 잘 쓰였다네요. 아니 그럼 돼지가 눈이 생으로 쌓여 있는 데는 못 가요? 못 가지. 워낙 조금은 지금 이런 상태는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내두지만은 2m, 3m 오면 워낙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 신어서 힘들어도 쫓아가지만은 짐승은 못 간단 말이에요. 돼지는 돼지고 노르고 뭐 토끼고 모든 것이 못 가는. 그럼 지자리치기. 지자리 잡았다. 제자리. 지자리치기 잡았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숲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배웠던 경윤 씨. 숲 해설사에 숲놀이, 미술치료까지 긴 배움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숲놀이터를 찾은 아이들. 오늘은 숲놀이터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경쾌한 발걸음이 숲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놀 거야? 뭐 할 거야? 저 눈사람이요. 눈사람? 오케이. 그러면 이글루 만들 사람 선생님 따라오고 이글루 만들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자. 이글루 만들기 화이팅! 숲 놀이터에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스스로 놀기도 좀 어렵고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과잉 보호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놀면 거의 이제 저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자 뭐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끈기도 생기고 노력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경윤 씨의 놀이 철학이기도 합니다. 5학년 윤현서, 6학년 한다현, 숲학교 참가자. 여기서는 엄마 아빠 없이 단독 활동. 애들끼리 놀아서 좋아해요. 단독 활동. 엄마 아빠랑 같이 안 노니까. 네, 아이 그것만은 아니고 애들끼리만 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혼자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3학년 최아진. 뭐 어떤 것을 혼자 하는 걸 느꼈어? 뭘 위험할 때는 막 혼자 한잔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없어도 그냥 선생님이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혼자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와. 근데 많이 배운 건 아니야. 좀 조금? 눈 쌓인 언덕은 천연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눈밭에 미끄러지고 굴러도 그저 깔깔대는 아이들. 이 맛에 겨울 숲으로 오는 거겠죠. 야, 살았죠. 눈에 오니까 어때? 좋아요. 뭐가 좋은 거 같아? 많이 놀 수 있어요. 많이 놀 수 있어서? 숲은 경윤 씨만의 도화지입니다. 그동안 꿈꾸던 것들을 그만의 솜씨로 착착 그려냈는데요. 젊었을 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몸으로 익혔던 기술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막 꿈꾸던 것들, 만들고 싶었던 것들의 한 100분의 1 정도 만들었나 싶어요. 돈도 더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런 브릿지로 해서 저 산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만들고 싶고 땅에 발 한 발자국도 안 내딛고 다니고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 경윤 씨가 이글루를 만든다. 이게 점점 커질 거야. 그렇네. 니넨 다지는 걸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쟤가 자꾸 부서져. 야, 위로 올라가지 마. 부서져. 완성된 이글루는 곧장 아이들 차지가 됐네요. 아이들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추억 하나 더 할 수 있었겠죠. 5학년 주희재. 그렇지만 눈이 떨어져서 싫어요. 싫어? 눈이 떨어졌다고요. 도시에서 이렇게 매연과 안 좋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다가 숲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렇게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얘들도 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사라지고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얘들아 간식 먹자. 진짜요? 일로 와. 경윤 씨가 나무에 매달린 종을 울린다. 실컷 놀았으니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난로 안에선 갓 구운 고구마가 노릇노릇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지도 10년. 숲의 변화만큼이나 아이들도 훌쩍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스스로의 변화가 큽니다. 저는 사실 제가 형제가 되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뭐 아버님이 때리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아들만 9을 낳으셨어요. 딸이 없이 아들만 9인 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조카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명절 때 되면 집에 앉을 자리가 없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이 막 우르르 뛰어다니고 정말 저는 아이들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실내에서 좁은 데에서 뛰어다니고 바글바글하는 아이들을 봐서 제가 별로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 아이들이 숲에 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지는 삶의 자세도 숲에서 배운 힘입니다. 자, 숲 학교의 2교실을 위해 마을로 내려가 볼까요? 강의실. 숲에서 나는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색도 향도 모양도 어느 하나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물은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는 좋은 놀이 도구입니다. 우드버닝이라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나무에다가 나무를 네.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해도 돼요 이제. 며칠 전 마을 어르신에게 배운 설피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약간 생각보다 단단해요. 설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해요. 단단해? 과연 눈 위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빠지는 거 봐. 이렇게 빠지지. 너는 어린이가 설피를 신고 눈밭을 걸어본다. 어허, 눈밭에 발이 빠지지 않고 사뿐사뿐 이거 신통방통하네요. 콩콩 뛰어도 빠지지 않는다. 그걸 신으면 발 면적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혹시 눈이 막 간 내리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땅 이만큼씩 같이 꺼지니까 발 속으로 눈도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신기해요. 이거 어떤 게 좀 신기해? 이게 이 면적이 넓어서 안 빠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옛날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 옛날 선조들의 지혜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자막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숲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던 그가 모처럼 쉬어가는 날입니다. 집 안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부부가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평창으로 온 게 벌써 17년 전. 서른 중반의 젊은 나이의 귀촌이니 아내 시영 씨에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연시영 씨 아내 귀촌 17년 차. 서울에 있고 친한 친구들도 서울에 있고 한데 와보지도 않은 평창에 가자고 하니까 그것도 펜션을 한다고 또 나름 또 알아봤는데 펜션이 하행곡선을 타고 있다는 시기에 네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이라 이 직업이 나의 마지막이다 믿어달라 그래서 믿어주기로 하고 오긴 왔어요. 되돌아보면 연고도 없고 큰 돈도 없던 그때 용기와 배짱을 미천 삼은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숲과 인연이 닿은 것도 펜션을 운영하던 그 짐이었습니다. 처음에 귀촌에서 펜션을 좀 한 5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다음 날 늦게까지 퇴실 시간 겨우 맞춰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씻고 가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왜냐하면 저희 뒷산에 숲길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 길로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와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삶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도시에서의 실패를 뒤로 하고 돌고 돌아 평창에 다다른 삶은 결국 숲과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에 깃들어 살아가게끔 곁을 내주었습니다. 부부는 이 모든 여정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녁, 경윤 씨가 어딘가로 들어간다. 숲 선생님인 경윤 씨는 일주일에 한 번 기타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재주 많은 그는 노래며 기타 연주도 수준급이어서 통기타 강사로 일하며 밴드 모임을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음악으로 이어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귀촌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자 활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통기타 모임이죠. 여섯 줄 이야기라고 진부분들, 뭐 귀촌하신 분도 계시고 뭐 선생님, 뭐 사장님, 군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연이 있어요. 여기 평창군의 문예교실이라고 초등학교 과정을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못 나오신 할머니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거기에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특별히 그 공연 연습합니다.
축제 무대에도 초대될 만큼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잠시 통기타 선율에 빠져볼까요? 노래 평행선. 저희 멤버들이 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네, 일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삶에 지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와서 권나윤 씨, 통기타 모임 배우니까, 회원 다 좀 즐거움이 있고 네, 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사실 이 저희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동아리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박인숙 씨 통기타 모임 회원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굉장히 재밌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산 안개가 채 걷히지도 않은 이른 아침. 푸른 나무가 울창한 산. 경윤 씨가 목재를 들고 산길을 걸어간다. 경윤 씨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숲 놀이터에 왔습니다. 이 숲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길어요. 450m 정도 되거든요. 가는 길에 좀 힘들고 지루할 때 쉬었다 가라고 잠깐 놀이터, 이게 첫 번째 놀이터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그물 놀이터고 아이들 여러 명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고 요거 의자인데 한번 보실래요? 좀 약해 보여도 상당히 단단하죠. 이렇게 안내나 이제 올라가다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거. 네네 맞아요. 산길을 30여 번쯤 걷자 드디어 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놀이기구를 만들 때에는 그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너무 의도해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도가 명확해. 이렇게 아이 그 어른들이 만들 때 이건 이렇게 하고 놀아야 돼 하고 만든 것들에 아이들은 금방 실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뭔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놀이 방법도 규칙도 없는 곳. 그저 아이들이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해서 마음껏 즐겨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물로 만든 다리. 경윤 씨가 나무를 톱질한다. 외딴 숲속에서 혼자만의 작업. 이제야 비로소 그만의 놀이터를 즐길 차례인데요. 숲의 공기를 느끼고 나무를 어루만지며 그만의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길. 숲에서 작업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재를 나르는데 그 저 러시아 쪽에 임무 섰더니 한 번 나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불러서 돈도 많이 주고 자재 날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숲에다 무엇을 만든다는 게 네. 그냥 도심에다 만드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고 뭐 한참 뭘 하다가 뭐가 없어 그러면 이제 도시에는 차 끌고서 갔다 오면 되는데 여기 뭐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여기는 그가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생태 화장실인데요. 숲 환경을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소변하고 대변이 분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변은 따로 빠져나가서 모으고 대변은 안에 있는 그 버킷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톱밥이 깔려있고 대변 보고 톱밥 깔고 보고 톱밥 깔고 이러면 대변이 냄새가 안 나죠. 소변하고 대변이 섞이지 않으면. 하여튼 지금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숲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가는 길. 귀촌한 이웃의 연락을 받고 잠시 들를 참입니다. 체질하셨어요? 아니 같은 봉평 사람인데 뭐 이렇게 뭐 함부로 이거 어려워. 그러게 여기 되게 좋은데요? 여기가 역세권이야. 네. 여기 쫙이 보이잖아요. 힙합. 아, 저기 힙합이에요? 힙합 태기산.
파란 게 보이잖아. 여기 내려가는데 4번, 올라오는데 5번.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노을 맛집. 노을 좋은데요? 멋집인데. 내가 사는 이곳이 명당이고 역세권이라는 사장님. 은퇴 후 평창으로 귀촌해 굴비를 말리는 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하우스에서 말리는 굴비 정용권 씨, 평창군 봉평면. 아, 거의 다 말린 거네요. 거의 말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 다들 보내줘야지. 이따 오늘 갈 때는 몇 마리 선물해 줄 테니까 집에 아, 그래요? 밤, 조명이 켜진 도움하우스. 카메라와 레트로 장식품들. 자신의 뒷산에 숲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숲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정윤 씨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목재를 연결해 보거나 이런 건 안 해보신 거죠? 그게 좀 이제 경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좀 봐드리죠 뭐. 그래서 옛날에 어디 그 리조트 가면 그 나무 절대 안 자르고 이렇게 동그랗게 막 그 공간 비고 막 이렇게 하잖아. 나무 그 예전에 그거 막 치면 촥촥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무에는 흉터를 안 내고 네, 그런 네, 방법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에는 거의 해가 없게 해야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윤 씨. 도시를 떠나 평창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숲에 깃들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삶은 흐르고 흘러 자연스레 숲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숲과 함께 큰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결국엔 숲이에요. 오래전부터 준비했었고 사람들은 숲에 가면 건강해져요. 예를 들면 그 면역세포가 늘어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은 다 뭐 여러 논문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숲이 재밌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숲은 재미있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사람들이 숲에 자주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숲은 재밌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 성인들은 지금이라도 저와 만나면 숲이 재미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 테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숲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이는 똑바른 길만 있었다면 인생이 재미없었을지 모르죠. 돌고 돌아 방황하면서도 이 길 끝에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재미일 겁니다. 긴 방황 끝에 우연히 들어선 숲길에서 자신만의 인생길을 찾게 된 이경윤 씨. 그 길 끝에 무엇이 나올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숲을 꿈꾸며 말이죠. 유튜브에 귀농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44-204-8000 타이틀 차라리 낫다 다음 이 시간에